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남구 대명동 현충로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참 재미있는 매물입니다. 우선 현재 인수금액이 원룸 전세가격보다 더 싸게 나와있다는 점입니다. 단돈 2천만원이면 인수가 가능하고요. 전체 매매금액을 절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로 수익이 나오는 건물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예우자금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전체 13가구 중 4개 호실이 전세로 있기 때문에 향후 예우자금 어느 정도는 있어야 안전하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매물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 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해드릴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오늘 건물 바로 우측 건물 보이시죠? 이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과 외관 대리석 마감이 똑같습니다. 2011년 신축 당시에 여성 건축업자분이 두 동을 같이 건축을 해서 똑같이 지어졌고요. 그 건축업자분과 많은 인연으로 거래를 많이 해봤습니다. 여성분이나 꼼꼼하게 건축을 잘 하기로 소문나 있는 분이고 이 건물 역시 저희 사무실에서 두 번이나 매매를 하고 현재 주인분 공실 없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 건물은 대지 면적이 74.5평입니다. 오늘 건물은 대지 면적이 94.5평이고요. 그렇다면 건평에서도 꽤 큰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옆 건물과 같이 지어졌지만 호실마다 방 크기가 더 크게 잘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크게 세 가지로 충족이 되면 운영하는데 어려움 없이 운영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위치죠. 오늘 건물 역까지 3분 거리고요. 두 번째, 방 크기입니다. 위치가 아무리 좋아도 방 사이즈가 주변 타 건물들에 비해 작다면 공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건물 방 사이즈도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될 거고요. 세 번째, 수익입니다. 향후 매도 시점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수익형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분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건물은 수익률이 무려 94.3%입니다. 설명드렸듯 세 가지 모두 충족하는 건물이라 강력 추천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에도 오늘 건물은 건물 전면 길이가 넓어서 양방향 주차가 가능합니다. 세입자분들 방구할 때 주차장도 중요 체크 사항 중에 하나죠. 오늘 매물 이렇듯 모든 부분이 충족이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빠른 매매가 예상됩니다. 이런 좋은 매물 놓치지 마시고 꼭 임장해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전면 보시면 건물 전면 굉장히 넓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물 전면 길이가 넓기 때문에 주차가 양방향으로 잘 되어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에는 하강색 대리석과 통유리를 사용해서 건물 신성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건물 앞에 도로는 남쪽으로 8m 통과 도로를 이렇게 접하고 있고요. 8m 도로를 이렇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건물 전면 쪽으로 양쪽으로 또 주차 두 대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주차는 또 두 대가 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가리키는 곳 이곳으로 바로 여기에서 약 200m 정도 가시면은 바로 대로변입니다. 남부시장 입간판이 카메라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남부시장 길입니다.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시장이 있다는 점도 오늘 건물의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바로 정면에 보면은 24시 또 편의점이 내 집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수 구사기에도 좋습니다. 바로 정면의 대로변에서 우측으로 조금만 걸어가게 되면은 바로 현충로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에서 현충로역까지는 도보 3분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11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와 원룸 두 가구,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3층에는 원룸 세 가구와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4층에는 원룸 한 가구와 쓰리룸 한 가구와 주인 세대, 그렇게 해서 전체 13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가구 수도 13가구인 만큼 수익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건물이라고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건물 13가구 중에 주차는 11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골목길 쪽으로 건물 전면 좌측과 우측으로 이렇게 주차 두 대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주차는 1대1도 가능하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차장 초입에 보시면은 세입자 외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주차 차단기까지 완벽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에 지금 차가 한 대밖에 세워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초역세권에 집을 구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직장인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또 신혼부부가 주로 임차인인데요. 초역세권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차가 없는 세입자들도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주차장 바닥은 우레탄으로 이렇게 칠이 되어져 있고요. 주차장 층고에는 SMC 브랜드 소재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은 오늘 건물 사용 승인이 2011년도에 사용 승인이 났지만 약 2년 전에 주인 세대를 제외한 모든 호실이 올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손볼 일 전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 안쪽에 옵션 부분까지 모두 새 것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정말 가전제품도 교체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자, 건물 후면부 쪽인데요. 후면부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적극도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관 안쪽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현관문도 새 것으로 이렇게 교체한 것 같아 보이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또 비밀번호 누르는 여기 버튼도 또 새 것으로 교체한 것 같습니다. 출입문을 여기 들어서면 현관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자,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8개 채널로 CCTV 잘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관이 넓은 만큼 창고 또한 넓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네요.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2층에 올라가 보면 전체 5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둡죠. 안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전체 5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건물 바로 우측 건물 두 번이나 저희 사무실에서 매매를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 사이즈 정말 잘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실 부분은 전혀 걱정이 없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고요. 자, 3층입니다. 3층 역시 마찬가지로 5가구 똑같은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건물 지금 현재 306호 원룸이 오늘까지 공실이었어요. 며칠 전까지 공실로 약 3일 공실로 나 있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짐을 문 앞에 두고 있죠. 오늘 계약이 되었습니다. 자, 계약이 되기 전에 미리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사진으로 사이즈하고 안에 인테리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원룸 사이즈 정말 좋죠.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싱크대 바로 왼쪽 편으로 냉장고 놓을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놓을 데가 없어서 방 안에 두는 경우도 있는데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냉장고까지 밖으로 내놓을 수 있고 또 화장실도 방이 아닌 바깥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입니다.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도 화이트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사진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4층입니다. 4층에는 주인세대 그리고 또 3룸 하나, 원룸 하나 이렇게 세 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세대는 리모델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고요. 리모델링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는 모습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옥상 나가기 전에 보시면 굉장히 큰 창고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주인 세대에서 사용 가능한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옥상으로 나왔습니다. 자, 옥상 바닥 우레탄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또 구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물 빠짐 현상도 정말 매끄럽게 잘 빠질 수 있도록 구비가 잘 되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옥상 부분에 또 조경까지 이렇게 조경시설이죠. 조경시설까지 마련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돌아보면 오늘 건물은 역도 가깝지만 바로 정면에 높은 건물 하나 보이시죠? 저기가 영남유공대학교이면서 영대병원도 같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요도 많은 동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정면으로 보면은
가톨릭 대학교 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남쪽으로 보면 앞산과 또 아파트 한 채 보이시죠? 저기가 동신전부 아파트입니다. 동신전부 앞에는 또 안지랑 내그리면서 안지랑역이죠. 안지랑역은 또 향후에 5호선 교차역이 될 곳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가 상승의 요인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바로 정면으로 보면 SK 브로드밴드라고 건물이 있을 거예요. 저기 바로 앞이 현충로역입니다. 그래서 초역세권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건물 매매 상승매역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1가구, 원룸 6가구, 투룸 2가구, 3룸 3가구, 주인실 1가구로 전체 1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12.5제곱미터, 구단위로 94.5평, 건물 면적 555.28제곱미터, 구단위로 167.6평, 사용승인 2011년 11월 29일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13억, 융자 7억, 보증금 5억 8천, 인수금액 2천만원, 월수입 478만원에 은행이자 321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157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융자 부분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융자가 현재 7억인데 7억이 다 융자 승계가 가능하냐라고 물으신다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은행에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매매 금액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융자 승계가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선상으로 전화 주시면 얼마까지 되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어느 건물 월세로 전환할 시에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억일 때 융자 7억 승계를 하고요. 그리고 월세를 전세로 전환했을 때 보증금은 2억 5천이면서 인수금액은 3억 5천 되겠습니다. 월수입 그렇게 되면은 653만원이고요. 은행이자 321만원에 은행이자를 공제하더라도 월순수익 332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3억 5천 투자시 이자 공제하고 월 332만원 수익률로 따지면 11.4% 정말 대구에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을 자랑하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리모델링도 되어 있고 주차도 양방향이면서 또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수익률 또한 많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많이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임장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1년도 사용승인이 났지만 2년 전에 올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다구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